여 오상시의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예전에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서 원나라가 일본 정벌하는 건 모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좀 역사를 바꿔서 태풍이 안 불었다고 가정하여 진짜 일본 정벌이 성공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선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성공했다면 몽골은 일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 하기 위해 덴노 가문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겁니다. 아마 고려하고 비슷하게 진행할 것 같은데요. 원나라의 공주를 보내서 몽골인의 피가 섞인 황족을 덴노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덴노를 활용해 일본 장악을 시도할 텐데요. 당시 사실상 권력을 가진 호조 가문을 제거하려고 했을 거고요. 주변 호족들을 활용하여 친원 세력을 만들어 일본에 대한 간접 지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호조 가문이라는 강력한 가문이 없어지게 되면 지방 호족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거기다가 덴노의 권위가 추락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국시대가 보다 빨리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일본 전국시대의 재림은 몽골이 난처해지게 되는 계기가 될 텐데요. 일단 일본 열도와 몽골까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바다 건너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병력을 직접 파견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고려에게 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도 일본 전국시대가 돌입하게 되면 손을 떼고 나오겠죠. 얻는 이력보다 손해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몽골이 일본 원정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리 오랫동안 통제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대로 분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대륙과 교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일본 특유의 문화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가령 복식이라든가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신토가 상당히 중시되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교류를 별로 안 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중국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유교가 일본 내로 많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되니 일본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될 텐데요. 이 상황에서 외부의 등장은 고려와 중국 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요소다 보니 일본은 앞장서서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왜구를 수탕할 것이고요. 이는 그대로 대규모의 왜구 침입을 막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려 말대의 혼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교초의 남발과 흑사병 유행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무역 경제가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을 정복한 상황에서 이게 터지게 된다면 동아시아 경제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상공업이 발달이 늦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미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몽골의 일본 원정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일본 원정 때 태풍이 부는 바람에 몽골군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보고 카미카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훗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항공기를 이용한 자살 공격을 카미카제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일본 전국시대가 보다 빠르게 시작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통일할 세력의 규슈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중국이 고려하고 무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크고요. 몽골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 규슈가 될 것이 분명하니 몽골의 선진 군사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시를 통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마즈 가문이 통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규슈 세력은 한반도의 중국과의 무역을 중요시 여기게 분명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가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고 양국 간의 관계도 더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부산, 쓰시마, 나가사키가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한반도와 일본에 있는 무역 거점지로서 많은 상인들이 오갈 수 있는 주 도시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몽골이 일본 원정을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